꺼진 줄로만 알았던 문정대 온천 개발 논란에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온천 개발 추진과 저지를 반복한 게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충북은 다시 소모적인 저지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1985년부터 온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부지입니다. 이곳 온천 개발 사업은 지난 2003년과 2009년에는 대법원의 허가 취소 판결로, 2015년과 2018년에는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처분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상주시가 대구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발단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입니다. 지주조합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조성사업 허가가 판결로 취소됐더라도 기존의 착수 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며 조성계획 승인 효력은 살아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정동 촌 관광지 조성사업 1차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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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유역 전 공동체와 함께 결사 항전의 의지로 온천 개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충청북도와 괴산군은 오는 29일까지 대구환경청에 재협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기존의 그런 사례를 봐서 접수를 하지 말고 그 반려를 해야지 되지 않나. 2년 전 해단식까지 가졌던 문정대 온천 저지 대책위는 다시 조직을 정비하고 오는 28일 상주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하는 것으로 30년 넘는 저지 활동을 재개합니다. CJ 뉴스 최윤광입니다.